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리신 사진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촬영 중인데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숙소가 지리산 구례 하움사 앞에 있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펜션에 와서 또 하룻밤 잡니다. 내일도 아마 여기 자게 될것 같아요. 여기 오는 이유는 이 숙소를 경영하는 분이 제 학교 후배예요. 일본에서 공부했던 도쿄 비주얼 아트의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고 후배님도 대단히 사람이 유하고 유머도 있고 해서 항상 여기 와서 숙소를 정해서 잡니다. 며칠 동안 찍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성 녹차밭을 촬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순천만 국가정원도 촬영하러 들어갔어요. 두 군데 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평일이라 그런지 지금 꽃이 한창 피었을 텐데 평일이라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을 테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차 촬영은 택리지 1차 촬영은 서해안을 했고 2차 촬영은 동해안을 했고 3차 촬영은 지금 남해안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 쪽에 확실히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로도 한산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이 들어서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서해안 쪽은 거의 다 풍경에 준하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촬영을 했어요. 동해안에는 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더니 동해안은 그런 데 사람이 있었는데 남해안이 문제예요. 남해안은 보편 시절에 좀더 화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사진들 좀 찍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정동진 아시죠?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 광화문의 정동쪽에 있는 역, 정동진역. 그죠? 근데 정남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장흥에 정동진과 같은 정남쪽,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있는 곳이 정남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흥에 있습니다. 제가 장흥, 정남진, 전망대를 우연히 알게 돼서 갔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대단히 건물도 잘 지었고, 좋은데, 이 전망대를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뒤둘러보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를 제가 전체 사진을 찍지 않고 부분만 따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오늘 촬영한 것은 이게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사람이 좀 엉기고 슬키고 이렇게 있어야지 저도 촬영하기가 좀 용이하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촬영하기도 용이한데 순천만 국가정원을 제가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저 보입니까?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점심 먹고, 점심도 먹기 전에 촬영했던, 보성 녹차밭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사람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그 사진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성 녹차밭에도 사람이 역시 없더라. 그죠? 코로나 무서우긴 무서워요. 봄날인데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열심히 찍긴 하고 있지만, 이번 3월 말까지 촬영하면 사실상 택리지 1차, 루트 777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책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중에 택리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밑에 보면 택리지 루트 777에 번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번딩 하시고 책을 한 권씩
수업료 대리해서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300권 한정판 책인데 거의 200권 정도는 신청을 하셨고요. 이제 100권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또 작가를 서포트해 주는 메세나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저로서는 정말 힘이 나서 열심히 촬영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라온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공이라는 제목으로 착한 사진을 보내라 2기 졸업 사진전을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비움결에 충무로 비움결에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하나씩 전시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진은 양진욱님의 사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렸던 사진들을 다시 수정하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구성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나라. 거리를 걷다가 마주치는 순간들은 때로는 즐거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때로는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 중에서도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서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담아보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죠?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네, 이게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또 이분이 보여주고 싶은 사진의 주제라고 볼수 있겠죠. 자,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볼까요? 오케이. 뭐, you really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want to do, 뭐 이런 건가 봐요. 뭐,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영어로 적혀 있다, 그죠? 보시면, 여기 동작, 이번 동작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재밌네요, 사진. 구성이 잘돼 있어요. 그죠? 마네킹인가 봐요. 마네킹이 줄을 쫙 지어 서 있네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되게 재밌겠죠? 그죠? 맨 뒤로 숨어 있는 사람. 일단 비록 마네킹이긴 하지만은 익명화되어 있는 마네킹들, 그죠? 이름은 없는, 그죠? 나는 마네킹이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본다, 그죠?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아이가 재밌게 놀고 있네요. 재밌겠다. 같은 뒤로 저런 거 있으면 재밌죠.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눈 치우고 계시나 봐요. 학교요, 운동장에 눈을 치고 있나 본데요. 야, 겨울 사진이다. 올겨울 추웠어요. 정말. 입점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이분은 뭘 하러 오신 분일까요? 그죠? 혼자 앉아 계시네요. 승객 아저씨와 아이. 요 사진 재밌네요. 참, 이런 거 찍으시는 거잘 찍으셨는데, 이 뒤가 대단히 이제 번잡하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정리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 아이의 태도와는 달리, 이 승희 아저씨 너무 뻣뻣하다, 그죠? 승희 아저씨가 좀 이렇게, 아이에 대한 반응, 호응,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이건 왜 절로 걸어가는 거야? 콘크리트 막 깔았나? 진보 위선자들이 욕하는 과거 개새끼들은 말했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지금 개새끼들도 말한다. 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불통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재미 없는 박근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진 찍는 선생님 카메라를 쥐고 찍으시는데, 포커스가 좀 정확하지 않고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샤프하게 찍으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찍으셔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바쁘게 찍어도, 포커스와 손 떨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재밌는
그걸 하는데 뭐 별이라도 보는 겁니다. 한낮에. 아, 이분 포즈 되게 재밌네요. 이분 포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대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 양지웅님의 사진은 약간 피사체의 상황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피사체에 끌려가지 않고 피사체의 상황을 제 카메라가 압도해서 딱 잡아와야지 스타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찍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끌려가면 그 상황에 맞는 예쁜 사진만 찍혀요. 그래서 사진들이 쭉 늘어놓고 보면, 지금 한장한 장이 보지만 늘어놓고 보면 사진이 서로 상통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약간 틀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양지욱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좀더 하나의 스타일을 고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을 압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화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이끌려서 찍는 게 아니고 화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딱 채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선생님한테 잠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저의 스타일로 화면을 채워서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천만에서 또 밑에 가서 찍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 않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찍기 힘들어요. 근데 순천만을 오직 내가 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찍어온 거예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이렇게 찍은 사람 내가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죠? 이렇게 채워서 와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찍었을 거예요. 찍었겠지만, 사면을 채워서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좀 끄달려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 약간 끄달려 있다. 이거는 잘 찍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황, 캡션이 있으면 상황이 좀 설명이 될 텐데. 저도 샷다를 누르면서 이 뒤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이 뒤에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보이긴 하는데 대단히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배치가 돼서 매칭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 이 장면은 조금 그죠? 이 사람의 호응도 좀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있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 눈에 거슬려요. 그죠? 스타일이 약간 틀려요. 지금. 이런 사진 되게 박력 있게 참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뭔가, 아, 스타일이 고정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엔지오 선생님 아시겠죠? 자기 스타일을 하나 만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진 잘 봤습니다. 박용남님, 아따리, 아따루. 예, 뭐, 이 글을 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도 또한 나의 의지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도 할 것이다. 이제 뭐 오늘 이제 아르바이트 일하러 나와가지고 오늘 일이 잘, 아따리가 잘 걸렸다, 아따리가 잘못 걸렸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나 봐요, 사람들이. 예, 자기가 오늘 일을 수월히 할수 있는 것과 수월히 할수 없는 일에 대한 얘기들을 일본말을 쓰면서 하나 봐요. 우리 그 건설 현장에 일본말이 많이 있죠. 강목 이런 것도 강목이라 하죠. 각구목. 그죠? 고부, 삼부, 각구목 뭐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재는 것도 다 일본말로 하고 이렇게. 첫 장면이 화면 전체 15장을 암시하는 무슨 사진인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장면이 되게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현대의 포크레인인 것 같아요. 거기 서 있는 아저씨의 뒷모습이잖아요. 이한장 가지고 전체의 이미지, 이 안에 있는 15장의 이미지를 암시해줘야 되는데, 이 암시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빵! 하고 암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일하는구나. 이렇게 된지, 그죠? 어어. 야, 토목 현장이네요. 사진 잘 찍으신다, 이 부분. 배치 보세요. 한 분의 배치가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셔터를 누르셨어요. 포크레인이 조금 요 정도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잘 생각하셨다. 기다려야죠, 그럴 때는. 저도 아까 저 사진 한장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바람 불면서 서 있었거든요. 한 시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되는 장면이 와서 하나 찍고, 그거 달랑 하는 생각을 찍고 내려왔어요. 국가정원에서.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 포근이 아마 이렇게 왔다도 움직일 텐데,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바람의 배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때 또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진은 우연성도 많이 따라요. 우연함. 염력을 써야지,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염력 씁니다. 포크레인 앞으로, 그럼 포크레인 막 앞으로 와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점심시간이라도 됩니까? 점심시간이라도 되나요? 뭘 구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전체적인 사람의 움직이나 이런 건 좋지만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렇게 역동적인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보여줄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런 거 좋잖아요. 이게 찍는데 요 뒤에 하는 것도 한 분이 보여요. 이분을 꼭 보여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찍었는데 이분이 꼭 보여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시선을 약간 좀 흘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을 찍으실 때 약간 더 크로즈업을 해서 뒷부분이 상관없이 잘라도 되게 강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강력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도 없는 게. 그죠? 없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그 이분을 넣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뭔가 있다면, 뒷이야기가 또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심오하게 안 찍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심오하게 찍어. 너무 심오한 생각을 하셨다. 생각이 많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그죠? 날씨가 흐린 날 찍으신 것 같아요. 콘트라스트가 좀더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들 한번 해볼까요? 콘트라스트 좀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콘트라스트 좀 없어요. 콘트라스트가 좀더 있으면 그죠? 느낌이 좀 살아있죠? 그죠? 얼굴이 딱 살잖아요. 그쵸? 그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조금 살리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에 또 강조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모자와 여기 있는 뭡니까? 꽃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더 흑백이니까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흑백이니까 실제보다 강조하시는 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선이 눈으로 가고, 얼굴로 가고, 얼굴로. 그죠? 얼굴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옆에 있는 것들은 좀 죽여주는 거죠. 이것도 많이 죽여줘야 됩니다. 아니요, 본래 그렇지 않은데, 사진을 본래대로 찍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본대로 손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됐죠. 그죠? 여기 눈도 보면, 아예, 눈도 좀 초롱초롱하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거 내가 거칠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거칠게 하긴 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차이 날 거예요. 그죠? 눈이 훨씬 살아있죠? 그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손을 봐서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대충 한 걸로 보여요. 미자 이거 사진 좋네요. 사진 좋네요. 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나쁘지 않아요.
이분도 삽질을 하고 있는 동작이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으면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사진 전부 찍으시는 현장에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좀더 셔터를 많이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끼지 마시고, 셔터를 아끼지 마세요. 네? 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구조물을 짓는데, 무슨 구조물이에요? 배 구조물을 짓습니까? 뭘 짓길래 이렇게 찍게? 네? 이런 식으로. 사진 참 센스 있게 찍으시네요. 응?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이거 현장감 있어요. 사진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언더로 찍힌 느낌이에요. 사진이 언더로 찍히면요, 이렇게 좀 네모예요. 잠자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죠? 콘트라스트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더. 알겠죠? 박영남 선생님. 이 사진 정말 좋아요. 네, 이 사진. 휴식 시간이에요. 그죠? 휴식 시간. 이런 거 생각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확신을 가지고 좀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사진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어코 넣어야 돼, 빼야 돼 했을 때 빼도 상관없으면 빼시는 게 좋아요. 빼도 상관없다면 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진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는 확실히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든지, 아니면 이 중에 이 앞에만 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조금, 마감이 조금 덜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감이 좀덜 됐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이나믹해요, 사진 이거. 그죠? 느낌 있어요. 이것도 되게 앞다리가 좋아요. 좀 욕심을 부리자면, 이렇게 사람 서 있고, 여기도 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그릴 때까지, 아니면 조금 더 일제 샷다를 누르시든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묘하게 달라요. 아니, 그러면 뭐, 그걸 다 어떻게 맞추냐? 맞춰야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 하나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사진하고, 첫 번째 사진이 주는 강렬함보다 뒤로 가면서 강렬한 게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딱첫 사진을 등장하면서 얘기를 진행했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사진이 약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곡을 노린다 하겠습니다. 제가 탈곡을 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상처받으셔서 살살 하겠습니다. 성장 기록. 저희 개구장의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나름 사진을 일상에서 많이 찍어왔기에 사진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사진이 아주 많지만 아이의 성격이 느껴질 수 있는 어릴 때부터의 모습부터 사진을 올려봅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 귀여워. 천사다, 천사. 아이고, 좋네요. 대단한 아빠다. 이런 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아. 아, 대단한 아빠예요. 아유. 매년 여기서 찍어주는 거죠. 요만했던 나이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게 해주죠. 그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사진이죠. 더불어 나무도 크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또, 나이가 먹고 70, 80, 90 이렇게 되면, 아이는 쪼그라들고, 이 나무는 무성해지고, 그죠? 세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력히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볼만하겠네요. 아, 발상 좋아요, 이 사진. 아, 정말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네요. 오, 니콘이다. 니콘 뭐예요? FA? FA 같은데. 아, 오랜만에 보네요, FA. 야, 좋습니다. 오랫동안 쓰셨나 봐요. 생활 기스가 엄청나게 나 있네요. 아이, 오빠라, 귀엽다. 아, 이러다가 그냥 바로 숙녀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숙녀가 되어버리죠. 이거 관절 인형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전문 용어 있던데. 예, X, 2였습니까? 오, 홍띠다! 나다! 어우, 눈빛이. 그죠?
이 사진을 보면 거의 인생이나 아이의 아름다운 귀여운 아이 이런 데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사진으로서의 힘도 거기에 있지만 이제 우리 이대용 선생님께서 이 사진을 보냈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보잖아요. 내 아이를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자가 이대용 선생님의 따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공통분모. 우리 일반인들과 이대용 선생님의 딸을 보는 그 간극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공통분모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딸 예쁘게 잘 컸지? 이거 말고, 뭔가 좀 더, 이쁜 것만 말고, 이런 기가 막힌 컨셉 있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뭐라 그래요. 아이의 이쁜 모습, 또, 뭐, 여러 가지 모습 있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우리가 다 그냥 이게 감동 먹을 만한, 그죠? 그런 모습들도 동시에 등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빠 사진 잘 찍으시네요. 아빠 사진 잘 찍으세요. 이거 보세요. 머리 말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구만요.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훌륭한 아빠세요. 이런 사진 참 좋네요. 600가. 그냥 찍지만 마시고, 이거 가족사진 찍은 사진집이 몇건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시고,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한 아이가 성장해가는 그냥 과정 말고, 파란만장한 과정. 그죠? 그래야 우리가 깜짝 놀랐던 그런 것까지 등장하는 그런 사진이 좀 더, 몇장 정도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아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아빠이시고. 고맙습니다. 유웅정 선생님의 넙장. 오늘 유웅정 선생님까지 볼까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사철암, 산등승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 부질없는 숙소의 한영을 보았고, 나는 지금 그 건너편에 서 있다. 오. 이런 거 눈에 안 띄시죠? 유웅정 선생님. 이게 눈에 띄어야 돼요. 이런 게 넣으려면 넣고 안 넣으려면 화끈하게 안 넣어야 되는데 넣은 것도 아니고 안 넣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관음전이네요. 관음전. 이것도 이거 관계가 조금 더 밀접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 뭐라 그럽니까? 처마가 이만큼 이렇게 걸쳐 내려오고 너머에는 숲이 보여요. 아니 그걸 어떻게 화각이 안 나와 밑에 찍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찍냐? 사다리 놔야죠. 사다리를 놓아야죠. 그쵸? 저는 차에 사다리 싣고 다닙니다. 지장전. 이것도 여기 뭐 보이잖아요. 이게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안 넣으셔야죠. 그죠? 이런 거참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하고 마찬가지로 이 화면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잖아요.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야지 그림이 맞춰져 있다. 제대로 맞춰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보시면서 유웅정 선생님 촬영하셔야 됩니다. 좀더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실 필요 없는 것은 빼셔야 되고. 잘 찍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잘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찍는 게 있듯이 이렇게 찍듯이 한장한 장을 정갈하게 찍어내셔야 된다는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난번에 다본 사진들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여기 사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진은 뭘로 바꾸나 볼까요? 바꿀 수 있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애기 사진 중에 하나 바꿔볼까요?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제 아기를 좋아해요. 제가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 때부터 애들을 좋아했어요. 애 때부터. 봅시다. 내 사진이네. 이거 내 사진이 아니고 어디서 사진 업로드. 이 따님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위치를 선정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다는 데 보면 좋아요 많이 누르시잖아요.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싫어요를 두 분, 세 분밖에 안 누르세요. 매번 뭘, 나 원수전인지 모르지만 뽑아서 싫어요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누르셔도 상관없죠. 근데 알게 되면, 누군지 알게 되면 알게 되겠죠, 그죠? 되게 좀 불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뭐라 그럽니까? 에너지를 뺏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인간성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